오늘은 진지하게 여성시대 개판 싸움 난 내용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. 여성시대에는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합니다. 하나의 인격은 남성을 증오하는 인격과 또 다른 인격은 남성을 사랑해서 잃지 못하는 인격이 있죠. 그리고 그 두 개의 인격이 거하게 맞짱뜨는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. 진짜 남자 왜 사귐, 왜 관계함 이라는 아주 FM리스트 다운 말인데 여성시대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글이 난리가 났죠.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, 나 좀 이해시켜주라. 난 돈 벌 능력이 전혀 없어서 남한테 빌붙어야 해, 이런 김치 마인드면 이해하거든. 아니 뭐 정서불안 애정결핍이라 그런 거라 하면 친구를 사귀면 되잖아, 왜 남자를 만나야 해. 아니면 관계가 좋아서 그런다 말하는데 한국에서 제대로 된 오로라 느껴본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 싶다. 상대 남자가 관계를 환상적으로 잘해서 오로라를 맛보여준다 하면 도파민이 개쩌니까 이해를 해. 근데 그 도파민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도파민인가? 슬롯머신 도파민 때문에 직장 가족 시간 다 말아먹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야? 똥물이라도 찍어 먹어봐야 하는 성격이라 한 번은 해봐야 해라는 거면 이해해.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. 진짜 왜 근본적으로 왜 남자를 사귀는 거야? 라는 식의 FM리즘의 원론적인 질문이 2024년 여성시대에 올라오게 되죠. 얼핏 생각했을 때 여성시대는 FM리스트 사이트니까 이 글에 엄청난 찬양의 댓글만 달릴 거라 생각이 되시죠?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로봇이 아니고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친구나 지인 가족과 다른 영역에 남성만 주는 애정이 있는 거잖아. 라는 식으로 이 글을 쓴 FM리스트에게 인터넷과 여성시대를 그만하라고 조언하는 여성의 모습. 그럼 여자 만나는 건 이해되냐고 FM계의 대표 세력까지 공격하는 모습. 이런 거 사회에서 말하면 글 쓴 여시 이상한 사람 되고 커뮤니티 여성시대 중독이라는 소리 들어. 라는 식으로 이 글을 작성한 여성을 비난하는 댓글이 절반이고, 하루가 멀다하고 범죄가 판치는 나라에서 이성애가 본능이라 하기엔 짐승도 사랑보단 생존 본능이 1순위이다. 목숨이 먼저인데 짐승보다 떨어지는 지능을 가진 게 남자 만나는 여자다. 학력 높을수록 결혼 안 하는 여자들 많은데 이것만 봐도 남자 만나는 여자는 학력이 낮은 거다. 라는 식으로 남자 만나는 여자를 아주 멍청이 취급하는 재밌는 내용도 우리는 볼 수 있죠. 이 글은 단 하루 만에 댓글 2000개가 달릴 정도로 핫한 글이 되었고, 결국 마지막은 감정 싸움으로. 다들 가정환경이 불우한가? 우리 집 아빠는 다정하고 집안일 요리 다 하거든. 주변에 어떤 남자들만 있길래 이렇게 남자를 증오하는 거야? 라는 식으로 이제는 남자를 못 만나면 가정환경이 불우한 거다라는 댓글도 등장하기 시작했으며, 남미세는 대가리 꽃밭이라 부럽다, 남미세들은 스톡홀름 증후군 걸려서 남자들에게 납치라도 당한 느낌이다. 라는 식으로 남자를 만나면 뇌통통이라는 소리까지 등장하게 되었죠. 결국 이 글은 최근 작성된 여성시대 글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개판 5분 전 싸움이 일어난 글이 되었고, 지금도 여성시대에서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성들과 싫어하는 여성들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답니다. 이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여시 N번방 그것도 틴더 달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남미세 한심해 죽겠다. 여시 N번방 소리 나오는 거 남자 만나는 남미세 때문인 거 너무 화난다. 라는 식으로 같은 여성을 향해 화끈한 악플을 다는 우리 여성들. 여성시대 분열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즐거운 소식 전해드렸네요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세 줄 요약. 참고로 저 난리 난 글 다음에 쓰어진 글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견제하는 게 흔하냐는 여저격글이고, 그 위뒷 글은 도태녀 벗어나고 싶다, 남자에게 차이고 머릿속에 망상 생긴다, 짝사랑하다 포기했는데 남자가 나에게 관심 있는 걸까? 라는 식으로 남자 사랑해서 못 잃고 남자 없으면 못 사는 FM들의 눈물 섞인 이야기라는 사실.